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이 어떤 취지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건문과 함께 이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반복문이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반복문. 자, 반복이 뭐예요? 반복.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힘들죠. 예, 이렇게 너무 쉬운 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게 오히려 대답할 게 많죠. 자, 반복이 뭔지는 아시죠? 자,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클릭을 해요. 광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클릭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 숨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반복이 뭔지는 알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반복적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자, 이거 쳤어요. 제가 또 타이핑을 칠게요. 자, 치면 안 되겠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타이핑을 칩니다. 자, 우리는 점점 뭔가를 배울 때마다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카피 앤 페스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행한 느낌이 들겠죠. 컴퓨터가 막 증오스럽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이 도입된 거예요. 대박이죠. 완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전의 상태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헬로 월드가 다섯 번 출력이 되겠죠. 그쵸?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다섯 번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헬로 월드를 1000번 출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1000번. 자, 그럼 카피 앤 페이스트가 없었다면 굉장히 불행했지만 우리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 정도는 할수 있죠. 그래서 두번 카피하고 그두번한거 다시 카피해서 네 번의 카피를 하고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다시 그래? 그러면 이번엔 만 번을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자, 카피 앤 페이스트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번 정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려면 그만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기 위한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번 카피를 했는지를 어디다 적어두거나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100만 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된 거죠. 예, 퇴사 시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도구가 주어지고 바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좋겠죠? 예, 필요하시죠? 안 필요하세요?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를 직접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말 공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인이고 상상력이 있으니까. while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while. while은 영어로 무엇무엇 하는 동안이에요. 예. 근데 이게 왜 반복문이 될까? 자,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문법이 if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if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때요? 앞에 while이 있냐, if가 있냐의 차이점만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안에 뭐가 들어갈 거라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뭐가 들어가겠어요, 저기에? 불린이 들어갑니다. if 문처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불린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냐?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참이 들어가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참이 아니라 거짓이 들어오면 반복문이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로직들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if예요. 그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건데 요거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컴퓨터가 박살날 수 있어요.
자. 자, 투로. 자, 이렇게 꽝 박아놓으면 이거는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봅니다. 자, 실행.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실행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작업 관리자를 열어볼게요. 안 열리네요. 왜안 열리겠어요? 컴퓨터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성능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CPU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왜냐? 컴퓨터가 최선을 다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최선을 다하면 굉장한 퍼포먼스가 생기죠. 예. 저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무한 반복. 무한 루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루프는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예요. 왜냐? 컴퓨터가 최선을 다해서 컴퓨터를 괴롭히니까. 예, 이런 일이 생기고 막이 노트북이 이륙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나죠. 무웅 하는 소리가 나죠. 자, 이게 무한루프입니다. 자, 이런 무한루프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엑시트하는 방법은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자바를 강제로 종료시켜요. 됐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폴스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클립스가 저한테 경고를 때려요. 밑줄을 쫙 치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 지금 졸면서 코딩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죠. 혹시 술 먹었니?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왜냐? 폴스가 들어가면 저건 실행될 수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기본 문법인데, 여기 있는 저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실용적인 것이 되려면, 저기 true, false라고 제가 딱 때려서 박은 저 부분을 다시 우리가 뭘로 만들어줘야겠어요? 가변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뭘 쓰면 될까요? 변수를 쓰면 되는 거죠, 변수. 자, 변수. 자, 한번 변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플래그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은 현재 뭐예요? true죠. 그럼 얘의 값은 뭔가요? true. 그러면 tru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무한히 반복되는 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가 false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실행이 될수 없는 놈이 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실행 안 해봐도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무한반복이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복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가 없으면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중에 원리 보셨죠? 원리 안 봤어요? 원리? 제가 발음 이상한 거예요? 월이 디즈니 아니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그 쓰레기 치우는 로봇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거 꼭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예, 보세요, 보세요. 거기 보면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구인들이 싹 떠나고 원리가 아주 거대한 쓰레기로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죠? 끝까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가면서. 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반복문은 반복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뭘 얘기했냐면, 야, 이거 1000번 반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1000번 너무 많으니까 10번 반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저기에 있는 저 플래그라고 적혀 있는 저 while 문 안에 있는 저 부분을 10번 반복이 실행되면 true였던 게 false로 바뀌게 코드를 짜면은 얘가 10번만 반복되게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물론 여러분들 피곤하셔서 궁금할 기분이 아닌 건 알지만 예. 제가 할게요. 자. 자, 저기 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바꿀게요.
자, 이번에는 변수의 이름을 좀 바꿉니다. i를 쓸게요. 이 i는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반복의 종료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관습적인 이름이에요. 관습적인 이름입니다. 아까 헬로 월드도 관습적인 거고, 플래그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i. 그리고 자, 제가 지금 뭘 바꿨는지 보셨어요? 자, 현재 i는 어떤 데이터 형식이 올수 있는 변수인가요? 숫자입니다. 그러면 숫자 0이 i의 값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바라는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머리로.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 타이핑한 거. 이건 뭐냐면, 여기서 i의 현재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그 값을 i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i의 값이 0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0이 되죠. 0 더하기 1을 하면 뭔가요? 1이죠. 그러면 그 1이 i의 값이 되면서 이제 i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얘를 실행할 때는 i의 값이 뭐겠어요? 1이죠. 1에서 1을 더하면 2. 그러면 i의 값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을 0이었던 걸 1, 1이었던 걸 2. 언제까지 할까? 요. 예,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걸 이해하기 위한 부품들을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조건문이라는 완제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립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남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제 뭘 쓰면 되냐면, 자,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i의 값을 0으로 했어요. 얘는 초기화입니다. i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얘가 지금 true라고 간주합시다. 자, 그럼 얘를 실행시키면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되겠죠. 그죠?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 현재 i의 값이 뭐예요? 현재 i의 값은 0이에요. 그러면 쟤를 실행시키면 i가 뭐가 될까요?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반복문이니까 다시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헬로 월드가 또 출력될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실행이 되면 i의 값은 뭐가 되나요? 2가 되겠죠. 또 헬로 월드 출력되고 3, 4, 5, 6, 7, 8, 9, 10, 11.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10번. 그 얘기는 뭐냐? i의 값이 10보다 자, 말로 쓸게요. i의 값이 10보다 작으면 폴스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코드를 짤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실행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예요, 10개. 예, 안 봐도 압니다. 자, 요거 제가 코드 이제 설명합니다. 자, 우리 자바가 돼봐야 돼요, 우리가. 자, 현재 i의 값은 뭐예요?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현재 i의 값은 0이죠. 0은 10보다 작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true. 그러면 반복이 실행이 되면서 hello world 출력됩니까? 출력되죠. 자, 그럼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i의 값은 0이었던 게 뭐가 되나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럼 i의 값은 뭐가 돼요? 자, i는 현재 뭐예요? 1. 1은 10보다 작나요? 그쵸? 그러면 저 부분은 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다시 얘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자, 쭉 반복을 해서 우리가 얘가 9가 되는 지점까지 왔어요. 9. i의 값이 9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i의 값이 현재 9예요. 그러면 9가 10보다 작나요? 작죠. 그 참이니까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i의 값이 현재 9예요. 그럼 얘를 실행하면 i가 뭐가 되겠어요? 10이 됩니다. 이 결정적 순간이에요. 항상 시작과 끝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수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자, 여기서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10입니다. 10이 10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러면 거짓이니까 이 부분은 뭐가 돼요? 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면서 반복문이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로직이 있다면 걔가 쭉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다가 반복문을 만나면 소용돌이를 치다가 예, 여기 있는 저 조건이 폴스가 되면 소용돌이가 멈추고 다음 명령이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게 반복문이고 반복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할수 있어요. 헬로 월드 뒤에다가 i라고 입력하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와서 야, 헬로 월드를 100번 써 쓰는데 그 뒤에다가 숫자를 0부터 99까지 쭉 적어서 제출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 그만둬야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반복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기 때문에 자,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 요거 지금 이렇게 9까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나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0만 붙여주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완전 편하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획득해 나가는 그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수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합니다, 게임. 한 6개월에 한 번씩 게임신이 와서 제가 뭐 코피가 나요, 코피가. 제가 좀 너무 격하게 하는 편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면 막 게임기 찾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은 게임 때문에 정말 고민들이 많아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게 할수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일단은 교실을 만들어요. 학교를 만들고 게임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컴퓨터는 없어요. 학교에. 교과서만 있어요. 그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하는가에 대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인벤토리 관리하는 법, 레벨을 빨리 올리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 잔뜩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12년 동안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면 12년 후에 게임 안 합니다. 예. 자,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게임을 할때왜 게임이 재밌나?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은 큰 자유도가 없어요, 사실은. 기본 스토리는 그냥 갑니다. 근데 거기에 소소한 자유도를 주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게임이 우리한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절망감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게임이 기본적으로. 어떤 절망감이냐? 지금 내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한테 자꾸 내가 죽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세니까. 일단 여러분이 굉장히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절망이 막 골아 터질 때쯤 되면 우리한테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 걔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얘를 이기려면 네가 얼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레벨업을 하거나 아이템을 얻으면 너는 이 보스를, 중간 보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코피를 내가면서 예, 돈도 안 나오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반복을 단계적으로 계속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쵸?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반복문, 또는 조건문, 또는 변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게임에서의 아이템,
또는 레벨업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도구들이 프로그래밍이 처음 시작됐을 때, 컴퓨터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런 도구들이 없었어요. 얘가 애니악 시절 때부터 착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작업 또는 어려운 작업들 때문에 뭐랄까요? 되게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절망감이 막 골마 터질 때쯤 돼서 이제 어떤 특별한 엔지니어들이 조건문, 반복문, 변수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막 갈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즐겁게 그걸 배웠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대가 만들어 놓은 그걸 우리는 그냥 배우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배우듯이. 그러면 공부하는 게 되게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게임처럼 재밌진 않지만 마치 게임처럼 여러분들한테 절망감을 좀 시뮬레이션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취지를 좀 아시고 그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반복문까지 했는데 내일 할 거는 사실은 절차지향 오늘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드라이브는 안 걸었습니다. 내일은 함수라고 하는 예,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웁니다. 오시면 그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발전 과정에서 걔가 필요했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걸로 예, 내일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 우리가 객체지향 제가 준비한 것까지는 못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영상으로 나머지 걸 제가 만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제가 오프라인 공간을 한번더 마련하거나 예, 이어지는 수업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완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자, 질문 있나요? 궁금하신 거 없어요? 1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거예요. 내일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확답은 못안 드려요. 예.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거예요. 확답은 안 드린다니까요. 자, 제가 최대한 빨리 또 올려드리지만 이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녹화하다가 실수한 게 있어서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 올릴 거예요. 예. 제가 중간중간에 수업 안 하는 거는 다 빼니까.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나오세요. 예. 내일 수업은 더 재밌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